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 충북 음성 강곡에 있는 복숭아 농장인데 지금은 봄을 지나 여름 단계인 7월 오늘 16일인데 이 농장에서는 올 봄 저희 황금알롱법으로 연면 시비를 해서 이렇게 지금 과실 가까이 있는 잎이 이렇게 충분히 자랐습니다. 잎의 넓이는 늘고 길이는 좀 짧게, 요거 짧게 한 거는 설탕으로 줄였고, 전체가 잎이 이렇게 아주 그 튼실하게 됐습니다. 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수세가 안 좋았는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해 피해로 아주 수세가 떨어진 나무인데 이 나무가 회복해서 이제는 정상화가 되어 있고 아주 잎이 이렇게 잘 자라 있다는 겁니다. 잎 넓이도 늘고 길이는 짧게, 그리고 신초 길이도 아주 안정화되어 있고 아래 쪽에 잎이 아주 크고 통통하다는 것, 그리고 과실이 달린 데 잎이 충분히 늘고 좋다는 것, 넓이와 크기가 좋다는 것. 이렇게 복숭아 잎이 넓이도 늘고 길이는 짧고 잎과 잎 사이에 요 절간이 짧게 이렇게 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통통하게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잎에 영향을 줘서 잎의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면서 몸통에 이렇게 동해를 입어 가지고 피부가 상한 것을 치유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좋아진 겁니다. 수지 현상이 일부가 아직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피부가 흰색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연하고 살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한 걸로 보면 되고 피부가 재생해 버리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무를 재생시켜 버리기 때문에 전체 가원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빠진 곳이 없이 다 해버렸고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나무가 죽어서 새로 나무 심기도 하고 여기는 몇 년 키운 나무가 있는데 이 자리는 옮겼다가도 죽은 나무, 이 자리도 크게 어느 정도 몇 년 키워서 자라 있는 나무인데 이건 얼어 죽었다는 거죠. 몇 년 크다가 얼어 죽어버린 거죠. 이 큰 나무에서 보식을 했는데 저기도 큰 나무에서 보식한 거고 여기도 큰 나무에 보식한 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엔 동해로 인해 가지고 얼어 죽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강원도부터 남부 지역까지 복숭아들이 가을 체내 저장 양분을 단풍을 완벽하게 못 들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가을에 단풍을 충분히 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겨울에 유막 코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봄에 잎이 태어났을 때 목면 시비와 잎이 태어나기 전에 목면 시비와 연면 시비로서 잎에 좋은 영양소로 뿌리를 내리줘 버리면 지금 이런 나무는 많이 그 동해를 매년 입은 나무인데 수세가 회복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알롱법을 잘 배워서 식물 생리에 맞추면 어느 누구나도 농사를 잘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가원에서는 가원 전체가 복숭아가 많이 팽배는데 전체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고 올해는 농가에서 만족할 만할 정도로 충분히 가수원에서 회복돼서 좋은 상태입니다. 황금알롱법 대표는 이렇게 전국을 달리면서 농가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에 맞춰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 밑둥을 보면 많이 그 피부가 안 좋습니다. 그 이쪽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피부는 매년 많이 장이 일어나 올해는 색깔이 뿌옇게가 회복된 상태. 그리고 과일 각각 잎이 이렇게 충분히 크다는 거. 지금은 숙기가 되니까 약간 연한 빛이 보이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잎이 두꺼우니까 이거 열매 익히는 데는 그 충분하리라고 보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 아주 잎이 부드럽고 진하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잎이 충분히 넓고 두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넓고 두터운 잎에서 복숭아를 수확하면 아주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증명이 되는 겁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보면 아주 과실 전체가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비료나 이런 걸 특히 더 안 준 거죠. 잎의 영양소로서 뿌리를 많이 내려줘서 뿌리에서 활성화돼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던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그냥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년에도 이 농장에서는 비료나 퇴비를 안 줘도 토양에 있는 걸 활용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 우리는 퇴비나 비료를 많이 주지만은 사실은 그 작물의 생리에 일부 안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실 복숭아 과실이 나무에서 해마다 누리끼리하게 안 좋은 그런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 농가에서는 올해 그냥 대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조금 짧게 나온 나무들은 거의 피부 그 기부 쪽에 동해를 인해가지고 아주 나쁜 형태인데 이 나무도 지금 거의 회복해서 나무 원색으로 보입니다. 부옇게 살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실도 충분하게 풍성하게 맛있는 과일이 생산될 것이며 아주 좋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과실 가까이에 있는 잎을 키워버리면 종방향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복숭아가 이 종방향 길이가 길어지면 과실 꼭지도 길어지고 이 과실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숙지에 익혔을 때 지금 색이 안에서 살짝 나는 정도인데 아주 그 색이 은은하게 좋습니다. 복숭아가 아직 안에서 색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색은 아주 연하게 아주 부드러운 색으로 색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황금월농부를 했을 때는 과실 색이 아주 그 은은하게 좋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아주 과실이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 상태며 이 농가에서는 올해 처음 접하면서 과실나무가 이렇게 크게 많이 바뀌니까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과실 그 상태입니다. 아주 풍성한데 그런다고 이 바닥에 비료를 주거나 퇴비를 올해 준 흔적이 없습니다. 일부 줬다면 성장엔 주비 조금 한 거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토양에서 아직 뿌리가 연약해서 동해로 인해 몸 전체가 쇠약해서 먹지 않았던 퇴비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에너지로서 최고의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황금월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월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